하실 거죠? 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분은 나도 끝나봐. 사장님 클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얘네들이 그 수평을 잡고요. 그리고 공중에 떴을 때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어가지고 클리브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클리브레이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수평 잡는 클리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치 잡는 클리브레이션이 있는데 뭐 위치 잡는 클리브레이션 6축이랑 2축이 있어요. 근데 보통 2축만 그냥 2축만 보여주세요. 2축을 하면은 우리 어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미가 그려져 있고요. 네. 별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6축 캘리브레이션 할 때만 여기 별 표시 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2축은 네. 지금 하는 거 2축입니다. 아니요, 수평 잡아 수평. 이건 네, 일단 잡고 시작해야 돼서 동그라미 쪽으로 리모컨 스틱을 옮겨주시면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네. 이 안에 이게 불빛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다가 초록색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평 잡는 네. 끝나는 거고요. 아까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반짝반짝 빛나게 네. 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아 작은 사이즈도 있어. 근데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지금 요 놈이 우리 SQ튜브도 달고 네. 해주니까 일반 그 드론으로 못 깔고 얘는 이 일반 드론이 지면하고 자기 무게와 중력을 이기고 올리면 되는데 예. 얘는 출력이 좋아야 되지만 예. 배터리가 예. 리튬 폴리머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쉽게 못하게 해야지. 우리 기술자 엔지니어 분이 이거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킬리 할 때도 이걸 달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좀 위험 안전 때문에 모든 배터리가 그렇죠.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프로펠러를 다 빼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뭐 다 설명 안 돼. 네. 아 이렇게 빨리 와서 구경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관심 많잖아. 빨리 와 한다 이제. 빨리 와요 이제 이거 내려와. 그 캘리 하실 때는 저 장비 네. 이거 이 장비는 지금 카메라만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드롭장 요거 뒤에 보면 드롭장치도 이렇게 달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드롭장치 여기 달려가지고 이게 벌어지면서 뚝 떨어진다. 예. 아. 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스냅 차클 역할. 네. 네. 포획하는 거, 포획 기능은 없어요. 이거 지금, 이 흙바닥이라서 먼지 많이 나기. 조금 뒤로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되게 힘 좋아서 확. 야, 먼지 조용하다. 쑥 밀면 이제 먼지 많이 나.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안 잘리면 진짜 뼈까지 막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프론트 앞에 이렇게 파워가 눈에 꽂히는 거예요.